No. Oh,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호정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싱글 엑스가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싱글 엑스가드가 뭔지 알아야 되고 거기로 들어가는 방법을 아셔야겠죠? 그래서 싱글 엑스가드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싱글 엑스는 스파이더 가드에서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스파이더 가드 상황에서 둘 중에 발 하나를 방바닥에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발을 위로 쭉 차면서 이 발로 지면을 밀어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방이 위로 따라옵니다. 이때 따라왔을 때 상대방이 가까워졌으면 이 발에 힘을 주면서 몸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세요. 그러면서 여기 있는 다리가 골반 쪽, 그 다음에 여기 밀었던 다리가 여기 엉덩이 쪽, 그 다음에 무릎을 모아주시고 허벅지를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바지를 잡고 엉덩이를 들어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스파이더 가드에서 자, 발 하나, 그 다음에 나머지 발 하나가 방바닥, 그 다음에 이 발을 위로 쭉 잡아서 상대방 가까워지면 하나 둘 모아주시고,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반지 반대쪽 다리를 잡아주시고 엉덩이를 위로 들면서 옆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틈 사이로 발을 이렇게 회수, 그러면서 상대방 겨드랑이 파주고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상대방이 뒤로 넘어가기 싫어가지고 앞으로 베이스를 잡으면 허니홀이라는 기술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허니홀 기술 보여드릴게요. 제가 여기서 딱 잡고 상대방을 저쪽 뒤로 넘겨야 되는데 상대방이 넘어가기 싫으면 이렇게 앞으로 손을 딱 짚고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넘길 수가 없겠죠? 그러면은 이쪽 손으로 빗을 잡아주시고 여기 골반 찍었던 다리가 반대쪽 허벅지로 이렇게 보세요. 그 다음에 한번 당겼다가 상대방 다리를 위로 들면서 미끄럼틀 태우듯이 쭉, 그 다음에 락을 걸어주시는 거예요. 상대방 붙여서 여기서 앵클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스파이더에서 하나 둘 위로 하나 둘. 근데 상대방이 앞으로. 그러면 여기 있는 다리가 이렇게 상대방 다리 허벅지 밑에. 그다음에 상대방을 당겨서 다리를 밀고 미끄럼틀 태우듯이 상대방 허벅지에다 락을 딱 건드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여기서 이 다리를 건드시면 반칙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들지 마시고 이 위에 있는 다리만 잡아서 앵클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스파이더 스파이더 해서 하나 하나 둘. 넘기고 싶으나 상대방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 다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싱글 엑스가드에서 할 수 있는 수입과 그 다음에 허니홀이라는 기술을 배워봤습니다. 연습 철저한 거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TV에 다음이었습니다. 네, 저는 호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